사실 본격적인 보름살이는 5일차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람, 우박, 일, 무계획. 이 모든 일이 제주도에 와서 4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 5일차부터는 부지런히 돌아다니기로 했고, 다행히도 5일 만에 드디어 날씨가 좋았다. 이곳은 스누피 가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을 가니 기분이 들떠 잠을 설쳤고, 덕분에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할 수 있었다. 오전 11시 전에 방문하면 20% 할인. 이곳은 스누피 가든하우스와 야외 가든으로 나뉘어져 있다. 홈페이지에는 관람 소요 시간이 약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느라 3시간 반을 있었다. 군침이 싹 도는 탐나는 물건들이 많았고, 사진이고 영상이고 너무 많이 찍었다. 이곳에서는 피너츠에 관심 없는 사람도 덕후가 되어 돌아가는 마법. 온 김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체험존이 있어서 도장 하나 쿵 찍어왔고,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사진을 정말이지 너무너무 많이 찍었다. 이런 것도 놓칠 수 없지. 저희 티켓 한 장 주세요. 짧은 단편 하나 볼 수 있는 상영관도 있고, 스누피와 같이 하늘을 날아서 밖으로 나갔다. 스탬프 투어가 있는데 다 모으면 선물이 있어서 열심히 찾으러 다녔다. 왜 저기 안 올라가지? 싶어서 내가 올라갔다. 애기들이나 하는 거겠지 싶었던 체험시설. 무서웠다. 무서웠다. 스탬프를 찍으려고 계속 찾아다녔다. 2번 스탬프가 가장 찾기 어려웠다. 두 개, 2번. 난 여기서 기분이 좀 많이 들떠 있었던 것 같다. 짠, 3번을 만났다. 예쁘다. 동백꽃을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고, 고북이 꽃향기를 맡자 새들이 놀랬다. 뭔가 새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또 있었는데, 그건 일단 다음 영상에. 이쯤 되면 이 장소를 그만 보고 싶으시겠지만, 여기서 찍은 영상만 1000개가 넘어서 조금만 더 사심 담아. 이어폰 샷 같은데 안에서 뭐 쉬고 있는 회사. 마스크도 벗고. 아침도 안 먹고 둘러보느라 지칠 대로 지친 고북과 당을 섭취하러 카페로 들어갔다. 운 좋게 이쪽 창문 근처에 사람이 없어서
딱 자리를 잡았다. 이때 솔직히 나는 하나도 안 지친 상태였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실컷 보느라 힘든 줄 모르고 다녔는데 아마 고북은 엄청 힘들고 지쳤을 거다. 따끈한 커피 한잔 하며 잠시 쉬었다. 그리고 나서 루시에게 상담도 좀 받고 진짜 호박들이 잔뜩 있는 호박밭 구경도 했고 진짜 우드스탁의 둥지도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 찍는 곳에서 나도 사진을 찍었는데 좀 많이 행복했다. 다 모았다. 다 모았어요, 이제. 축하합니다. 아, 선물 받으러 가고 싶다. 다음에 또 올게. 제주도에서 생햄을 맛볼 수 있다는 소문의 라마네 식료품점. 일단 반미부터 주문했고 햄 골라야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정신이 혼미해졌다. 햄 시식을 엄청나게 하고 겨우겨우 골랐고 반미가 진짜 눈물 나는 맛이었다. 뭐야? 소스 왜 이렇게 맛있어? 생각해보니 베이컨을 안 사왔네.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한 곳은 마이 피기 팬트리라는 식료품, 소품, 와인을 판매하는 곳을 방문했다. 막 사고 싶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와인과 치즈만 사왔다. 저녁 식사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하는 센트로라는 식당에 갔다. 식전빵은 허브향이 강했는데 완전 우리 스타일이었고 이날은 정신은 멀쩡했는데 체력이 딸려서 흑맥주를 한 병 들이켰다. 짭짤한 로메인 샐러드도 맛있었고 감자뇨끼는 어떤 맛이었냐면 맛있어? 그랬다. 와, 그리고 이 조개 파스타가 좀 대박이었다. 숙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같이 맥주 한잔 했다. 디저트는 바질 레몬 샤베트인데 나 이거 진짜 사랑한다. 아주 알차게 보낸 5일차는 이렇게 끝. 아이고.